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법인 통장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영원히 찍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월급 줄 때가 되면 잠을 못 자고 결국은 직원 인건비를 못 줘서 직원들이 퇴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기술 개발했던 어떤 그런 그 중간에 맥이 끊기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횡설수설하죠.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참택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영태입니다.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을 다니다가 일찍 창업하여 세 번의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중소기업을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 도아 임팩터 빔을 만드는 회사의 생산영업팀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을 했어요. 저희 주식회사 참택은 2015년 6월에 창업한 회사로서 주행 중 차량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차량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아 임팩터 빔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기존의 제품보다 진직도와 연신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임팩터 빔의 성능을 개선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에 품질 인증을 진행 중이고 현재 납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면만 아, 예, 전면만 카메라 보면 안 됩니까? 예. 처음 창업했을 때는 정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나오면서 사무실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시제품 제작비용, 기술사업화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창업진흥원 그리고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자동차 회사의 품질 인증을 진행 중이고 시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애초부터 기술 개발 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전략원과의 IP R&D를 통한 결과 임팩터 빔 시장은 일본과 한국이 전 세계 특허를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일본보다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그 기술 개발을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참택은 국내 기술을 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는 기술 개발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임팩터 빔 기술이 세계 진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허를,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그 기술 로열티를 받는 기업으로 세계 시장에 가장 그 앞서갈 수 있는 강소기업이 되고자 합니다.